안녕하세요. 미시카예요. 주말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? 저도 주말 잘 보내고 평일로 돌아왔네요. 어쨌든 간에. 아, 토요일날 대구 잘 갔다 왔고요. 덕분에. 예, 가서 이제 예, 사촌 언니 결혼식 보고 와서 이제 뷔페 가서 예,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 왔습니다. 오늘은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게 그 치즈인데요. 이게 치즈인데요. 치즈인데 이제 이거 소화나무에서 나온 안주에 딱 좋은 치즈 와사비 맛이라고 이게 있길래 이게 원래 이게 얼마짜리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4,000원쯤 넘을 거예요. 어쨌든 근데 이게 500원이라고 해가지고 8개 드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먹어봤는데 와사비 맛이 나긴 나는데 많이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나는 정도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정도까지 아니니까 이제 괜찮긴 하더라고요. 예, 아무래도 치즈 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아까 먹어봤는데 이렇게 생긴 예, 스트링 치즈 가 이제 총 8개 들어있고요. 제가 뜯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봉지에 뜯어져 있어서 그냥 새거 갖고 와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려야 됐던 거네. 먹어보니까 괜찮긴 한데 약간 좀 와사비 맛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이마트에서 산 건데요. 이게 500원 주면서 원래 500원짜리 아니거든요.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한 4,000원인가? 3,000원인가 어쨌든 4,000원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거의 진짜 많이 깎인 거죠. 환입률이 이게 50%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1,000원짜리는 아니고요. 이게 한 4,000 얼마 정도 하는데 지금 거의 많이 깎여서 이제 할인해가지고 이제 500원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2018년 12월 20일까지다 보니까 오늘 3일이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한 17일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좀 싸게 이제 판매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가끔 저렴할 때사 먹으면 좋긴 하죠. 어쨌거나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데일리 플레인이라고 이마트 그 요거트 4개 붙은 요거트인데요. 가격이 690원. 690원 정도 주고 샀어요. 4개. 그러니까 한개 172원씩인가요? 어쨌거나 한개 180원씩이네요. 어쨌든 간에 이마트에서 산 거고요. 이거는 12월 5일까지예요. 내일 말고 모레 이제 수요일까지라서 그래서 이거 두 개밖에 없길래 이제 이거 두개 사왔거든요. 이거 그때 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약간 단맛이 나긴 나는데 많이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적당히 먹을 만한 정도예요. 이것도 자체가 이것도 이제 응태에 산 거고요. 플레인 요거트 라고 돼 있는 이제 제품이에요. 예전에 할머니 제가 살아 계셨을 때 저희 친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 이제 이런 거 사다 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때 할머니랑 같이 뭐 할머니 하나 주셔가지고 먹어보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이게 좀 찌그러졌어요. 제가 바나나를 들고 오다 보니까 바나나가 위에 있었고 얘가 밑에 있었다 보니까 찌그러질 수가 있죠. 어쨌든 자, 터지지 않았으면 좋았죠. 터지지 않으면 좋은 거죠.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샀거든요. 다 이거 두 봉지 이거 두 개.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에 1380원이고요. 이거는 예 이거 두개한 69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1380원 정도 어쨌든 간에 50% 할인이에요. 이거는 안주에 딱 좋은 치즈 와사비 먹어보겠는데 제가 먹어봤는데요 동생이랑 같이 약간 와사비 맛이 나긴 나는데 막 심하게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이제 매운 정도도 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못 먹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이제 약간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드셔보셨겠죠. 제가 보기에도 와사비 맛 내가 보기에도 안 먹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
동원 FB. FNB. 모짜렐라 커드 50% 우유 뭐 모짜렐라 30% 국산 우유 뭐 이렇게 유크림 국산 와사비 분말은 중국산 우유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이게 와사비 분말이 한 0.01% 엄청 작게 들어 있어요. 엄청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와사비 냄새가 나긴 나는데 막 심하게 나는 정도까지 예전에 이제 제가 와사비 맛 과자를 사 먹어본 적 있는데 너무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. 너무 매워가지고 와사비 맛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다못 먹고 버렸는데 다 먹긴 먹었죠. 다못 먹고 버린 건 아니지만 다먹못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먹긴 먹고 버렸는데 못 먹겠더라고요. 저희도 저도 도저히 그래서 그런 건안 사고 그냥 다는 거 정도 이제 이거 두개 이렇게 샀어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할머니한테 이게 몇달 전에 먹어봐가지고 제가 알아요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단맛이 나긴 나는데 많이 난 정도까지는 아니야. 적당히 먹으면 한 정도예요. 플레인이라서 그 이제 이마트에서 플레인 그거 이제 그 단맛 안 나는 거 그냥 일반적인 예 그러니까 단맛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이제 그냥 플레인 요거트 먹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예 이게 시럽이 살짝 들어있긴 들어있어 20% 정도.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드는 정도 아니라서 많이 드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뭐해? 아까 영상 찍는다고 했잖아 왜 왔는데? 교통 왔네? 왜 왔는데? 아니 근데 너한테 보려고 아니 영상 아무한테 보낼 수 있냐? 찍었는데 좀 방해되니까 좀 나가줄래? 아또 나가줄게 옆에 그냥 아까 끌어줄게 같이 또 동생 왔어요 같이 옆에 동생 같이 와서 방해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 찍는데 그럼 나 잠깐 근데 수가 없니? 아, 수고해요. 그냥 가. 알았다. 어쨌든 간에. 예, 방금 동생 와가지고, 옆에 와서 얘기하고 갔어요. 가끔, 방해하는 건 아닌데, 가끔 와가지고 얘기할 때, 그래서 뭐 하냐고. 이렇게 두 개는 이마트에서 샀고요. 이거 두개 말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, 아몬드 블라썸이라고, 이제 해태에서 만든, 이제 그, 뭔지 이제 이게 옆에 선이 약간 좀 많은데 이게 전선이다 보니까 제 나도 청사할 때 청사하고 나서 그거 이제 끼워놔야 되고 이제 전기 오는 그거라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코드 전기 코드 꼽는 전선이다 보니까 옆에 좀 정리하다고 여기 놨던데 약간 걸리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안 걸리네 맞아 이거는 이제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해티 아이비 과자인데요. 이게 꽃피는 고소한 고흐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이게 8개 들어있거든요 8봉지 이게 2,000원 주고 제가 산것 같아요 2,000원 이 탑마트에서 아 위에 먼저 아몬드 블라썸 아이비 아몬드 블라썸 아몬드 블라썸 네 어쨌거나 아몬드 블라썸 약간 밀가루 밀뭐 미국산 어쨌든 간에 넘어졌다 미국산 뭐 어쨌든 간에 미국산 오 넘어졌다 미국산 뭐 설탕 슬라이스 아몬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무시유도 있네요 덱스트린 허브 추출물 프로 태아제 회밀리 식품에서 제조하고 해태에서 파는 건가 봐요 네, 좀 다른 네, 해태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해태에서 그냥 판매만 하시나 봐요. 다른 데에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이게 3,600원이라고 돼 있어요. 이게 한 봉지에 122칼로리네요. 한 봉지에 122칼로리.
뭐 그렇게까지 높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뭐 어쨌거나 이게 여대풍 들어있는데 제가 2000원 주고 탑마트에서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약간 좀 고소하고 아몬드 맛이 살짝 나면서 약간 좀 씹히는 게 약간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괜찮더라고요. 자체가 아몬드 블러썸 이거 나온 지좀 됐잖아요. 아몬드 블러썸 아이비. 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는 것도 뭐 여러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좀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 오늘 일하러 가신다고 나가시고 아빠는 저희 엄마 태워다 주고 이제 뭐 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고 다시 나가셨는데 지금 저하고 동생하고 고양이 이제 단 셋이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어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. 뭐 어쨌거나 이런 거 한, 이거는 맛이 괜찮아요. 저도 추천 한번 먹어서 먹어보시라고 한번 추천드릴게요. 이건 진짜 맛있는 거다 보니까 괜찮다고 저도 괜찮아가지고 이런 거는 이게 좀 저렴한 게 아니라서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천 원좀 넘게 하긴 하죠. 예전에 한 2,000원 주고 샀으니까, 그러니까 이게 네 봉지에 이제 1,000원이니까 여덟 봉지 2,000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 봉지 2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어쨌든 계산하는 게좀 빨리 나와야 되다 보니까. 이제 뭐 먹고 유통기한이 아몬드 블라썸. 약간 진짜 고소한 맛이 살짝 나고요. 진짜 아몬드 맛이 나긴 나는데 막 심하게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아몬드 맛이 많이 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씹히는 정도긴 해요. 아몬드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. 이거하고 아까 그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나나 이렇게 총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한 오늘 5,000원 조금 넘게 썼거든요. 나중에 이제 그또 마이너스다 보니 오늘 빠진 것만큼 또 채워넣어야 되겠죠.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아빠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로 할지 모르겠네요. 가끔 게임 영상 같은 거 올려드리긴 할 텐데, 뭐 제가 자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.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. 그럼, 빠이. 다음에 봬요.